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노 아이디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진로 문제인데요. 제가 원래 올해 중순부터 일반 회사 사무직에 취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도 중간에 자퇴하고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그런지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쪽으로 다시 진로를 바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짧게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시작하면 끈기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그냥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녀야 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는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안 풀렸어. 안 풀린 온기에 네가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홧김에 회사를 때려치고 아니면 직장에서 구설이 있었던가 몇년 사이에 자꾸 울상사하고 트러블, 아래 직원과 트러블, 뭐 이런 게좀 편하지 않았다라고 봐. 그렇지 않으면 네가 금전이 조금 답답하군데, 그렇게 낭관적으로 아주 비관할 필요는 없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는 너의 조금 급한 성격, 지랄스러운 성격이 있지 않나 싶어.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강하고 고집 있고. 또 고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목소리가 아주 똑 부러지는 거 보니까 선생님 마음에 든다, 야. 응? 선생님 봤을 때 운주가 조금 너무 비관적으로 본인을 낮춰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동안에 좀 힘든 운이었어, 네가. 근데 내년에는 올해도 가을부터 좀 선생님 너를 보니까 운이 살아나는 걸로 보이거든. 그런데 직장을 지금 뭐 구했다고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마음에 있는 직장이라면 직장을 나가는 게 좋고 시험을 내년에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본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좀 공무원 시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이로 보나 지금 조금 네가 시험 보기에는 너무 좀 늦었어요. 물론 뭐내 목적이 있으면 뭐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글쎄 선생님 영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네 내내 공부를 잘하다가 시험 보는 날만 아니면 시험 보는 달만 아니면 시험 보는 때만 네가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은 아이 같아. 그래서 괜히 그 미련에 예전에 했던 그 미련에 네가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선생님 안 했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좋은 남자친구 있어서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친구들은 좀, 결혼하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본인 혼자 지금 이제 채식장 들어가서 또 처음과 같이 또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바쁘지 않니? 그러니까, 선생님 공무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운으로 보면 올보다는 내년이 좋다라고 보이거든. 네가 29부터 운이 점점 하락이 돼서 아마 직장이 그때서부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안 돼서 너 혼자 팔딱팔딱, 메뚜기가 뛰듯이 뛰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동안에 운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희노애락을 막 겪으면서 이제는 조금 굳은 게 물러 거라 하고 이제 좀 물러신 것 같거든. 내년 수에 가면은 네가 조금 운기가 살아나고
가을부터 지금 동지섯 달부터 네가 운세가 조금 상승이 돼가는 걸로 선생님은 보여. 그래서 힘든 고비는 다 지나간 걸로 보여. 앞으로 힘들 때가 또 있죠. 하지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네가 정말 징긋징긋하고 안 됐던 부분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운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해니까 자신감을 갖고 작은 직장이라도 첫 단추를 끼듯이 네가 잘 껴서 새로운 직장에서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고 매사에 뭐가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그건 너의 성격 문제 아니겠니? 뭐 네가 욕심이 많다든가 아니면 네 고집에 사람들과 불화가 좀 많다든가 뭐 이런 거 같아 선생님 인간관계 그리고 끈기가 부족하다 그거는 네가 급한 성격 때문에 끈기가 부족한 거 같아 선생님 보니까 좀 급해요 급한데 네 사주에 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네가 손기술로 벌어먹든가 아니면은 기술력이 뛰어나 네가 근데 네가 뭔가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사무직하는 데 있어서 네가 성격을 조금 부리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못해낸 걸로 보여. 그래서 중도에 하차 아니면 중도에 네가 뭐든지 끈기를 끝까지 안 한 걸로 선생님 보이니까 그런 거는 네가 조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숙녀적으로 네가 조금 이제 나이적으로 조금 차분성이 있어야 되고 네가 스스로 좀 고칠 수 있는 원망보다는 나를 조금 바꿔가는 방면 신축년 해운년이 이제 돌아오니까 조금씩 너한테 생각이 반듯해지지 않을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공무원 시험은 아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계정에 보시면 노 아이디어 그 공지가 뜹니다 거기에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음성 녹음 파일 꼭 음성으로 녹음 파일 꼭 메일만 보내주시고 녹음 파일 빼놓지 마시고 또 주소 분명하게 넣어주시고 사는 거 목적 또 본인이 궁금한 점 이런 거를 기재를 확실히 잘 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최대의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